중화미디어 선교방송 조이 차이니즈가 연말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중국인 송년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13개 교회 찬양팀과 할렐루야 태권도 선교회, 예성 워십 예술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조이 차이니즈 임재현 대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교회는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적 동지라며 앞으로 더 깊은 교류와 다각적 협력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이 차이니즈는 미디어 사역과 교회 연합 사역을 통해 한국에 중국인 교회를 세우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 세계 중화권 교회와의 연합 사역을 이뤄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